오늘은 종교와 미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힌두교에서 카스트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카스트 시스템은 인도에만 있지만은 그 원리는 동양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은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뭘 하셨느냐? 태초라고 했는데 태초 이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인도의 그 힌두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전생에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힌두교에서는 업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했는 행동이 업인 것입니다. 그 업에 따라서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은 그 다음 세계에서 아주 귀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은 아주 천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것보다도 더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소로도 태어나고 쥐로도 태어나고 뱀으로도 태어나고 이렇다. 그래서 그 말하자면 윤회 전생 인도 말로는 삼사라라고 하는데 삼사라 모든 생물은 그 자기의 업에 따라서 그 다음 세상에 거기에 합당한 것으로서 태어난다. 그런데 이제 힌두교에서는 그러면 사람이 귀한 사람, 천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네 가지 계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귀한 사람은 프리스트 사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식으로 뭘 하면 목사가 제일 귀중한 사람입니다. 그다음 둘째 번 계급은 무사. 말은 무사라고 하지만은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령 정치가, 왕, 귀족, 군인, 정부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다 무사 계급에 속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농민 계급. 그 다음에 넷째는 제일 밑바닥 계급인데 이 사람들을 영어로는 untouchable, 타치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 더러워서 손도 대기가 어렵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인도 말로는 슈드라스라고 합니다. 제일
상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 사제, 말하자면 제사장 계급이죠. 제사장 계급, 기독교식으로는 그 목사 계급, 이 사람들이 가장 상층 계급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규정에 따라서 지켜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음식도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제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는데 목욕하는 규칙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 목욕 재개를 한다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인도에서도 제사장 계급에서는 그 목욕하는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 그것도 규정이 있어서 어떠한 사람과는 접촉을 해도 되고 어떤 사람과는 접촉을 할 수가 없다. 아주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지날 때그 제사를 지나는 그 제사 지나는 일을 주관하고 또 일반 민중들에게 교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계급에 따라서 방향이 있고 또 색채가 있습니다. 제사장 계급은 빛깔로서는 흰색입니다. 흰색이고 방향으로서는 동쪽입니다. 그다음 이제 무사 계급. 무사 계급은 이제 왕들, 귀족들, 정부 공무원들이 또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무사 계급인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good physical condition 그 자기의 신체를 아주 정결하게 해 있어야 됩니다. 정결하게뿐 아니라 아주 건강하게 강력하게 해 있어야 됩니다. good physical condition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빛깔은 적색입니다. 빨간색. 그리고 방향은 북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농민 계급인데 말은 농민 계급이라고는 하지만은 여기에는 모든 직업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티산스 공예인들 또 캐틀 레이징 가축을 기르는 것, 또 농사 짓는 일, 또는 장사하는 상인들도 다이 계급에 속합니다. 그리고 수예인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방향은 색채는 옐로 황색입니다. 노란색이 이 사람들의 빛깔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남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등 계급이 안타처블인데 이 사람들을 슈드라스 안타처블 아주 하등 계급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은 사람이지만은 인도에서는 이 사람들을 그냥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평생 짐승처럼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상층 계급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도의 계급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격해서 날 때부터 그 계급이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계급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아래로 내려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결혼입니다. 가령 제사장 계급에 있는 남자가 무사 계급에 있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제사장 계급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무사 계급으로 떨어집니다. 한번 무사 계급으로 떨어지면은 다시 제사장 계급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결혼에 의해서면 이해서만 그 계급이 변해지는 것이지 그 외에는 절대로 계급이 변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타짜블 사람들은 그 자기의 위에 있는 그 세 계급, 제사장 계급, 무사 계급, 농민 계급 이 세 가지 종류의 계급 사람들을 모시면서 노예처럼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벽들은 다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 최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계급의 빛깔은 흑색, 까만색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서쪽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대학원 종교학과에서 공부를 할 때 그게 힌두교 교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힌두교 학자로서는 이름이 있는 학자였는데 스와미 니킬라난다, 스와미 니킬라난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때 저는 30대의 젊은 청년이었지만은 이 사람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우파니샤드, 인도어 힌두교의 경전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경전인데 이 스와미 니킬라난다가 이 우파니샤드를 영어로 번역을 하고 거기에 이 책에 대한 해설을 전부 달아서 출판했는 책인데 이 책은 미국에서도 대단히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하퍼 앤드 브라더스에서 출판했는 책인데 니킬라난다 교수는 힌두교를 힌두교에서도 상당히 이름 있는 학자인데 이분에게서 힌두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힌두교를 힌두교의 그 카스트 시스템을 설명을 하는데 그 아주 그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카스트 계급이라고 하면은 어린 아이들도 다 완전히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한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했으면 다음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 귀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나쁜 일을 하면은 아주 하층 계급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더 나쁜 짓을 했으면은 뱀으로도 태어나고 소로도 태어나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계급이 네 계급인 사람은 네 계급이 있는데 제사장 계급, 무사 계급, 또 농민 계급,
그리고는 untouchable 이렇게 네 계급이 있는데 날 때부터 그 계급이 정해져 있고 그것은 어떻게 계급을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그것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 이거는 어린 아이들도 다 잘 이해를 하고 또 그러한 일을 잘 믿고 있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인도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도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민주주의가 뭔지 알기는 알지만은 이해를 못한다. 어떻게 사람이 귀천이 있어야지 어떻게 모든 사람이 꼭 같은 권리를 가지고 살아나가느냐. 그것은 말도 되지가 않는다고 해서 인도에서는 상당한 유식자라도 민주주의를 이해를 못한다. 그렇지만은 미국에서는 어린 아이들도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다 이해를 하고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미국에서는 상당한 유식층 사람이라도 카스트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그것이 뭔지는 알지만은 그것을 믿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그 카스트 시스템을 믿으라고 할 것 같으면은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카스트 시스템은 인도의 특유한 그러한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스트 시스템은 인도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도 사람들도 상당한 유식자들은 이 카스트 제도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이 카스트 계급 제도를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1949년에 제정한 인도의 헌법에서는 카스트 제도의 제일 그 하층 계급 안타처블 사람들에게 대한 안타처블 사람들에게 대해서 너무 인도 사람들이 무자비하기 때문에 무자비한 것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일부를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처블 사람들에게도 좀 대우를 잘 해주자고 이렇게 헌법에서는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서 그렇게 규정은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게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위반한다고 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카스트 시스템으로 말미암아서 미신이 많이 생깁니다. 어떠한 미신이 있었냐 할 때는 부자로 하는 16살 나는 소녀가 있었는데 갑자기 복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이 소녀를 무당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이 강의를 하다 제가 생각나는 것은 한국도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무당 지금도 무당 종교가 한국에서는 많이 있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것이 더 심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평안도에서는 아주 전도가 많이 되었고, 서울에서도 전도가 많이 되었지만은 제 고향이 경상북도 경주인데, 경상북도에서는 경상남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기독교가 그렇게 전도가 많이 돼 있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장로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교회에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오랫동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당적인 그러한 관념이 많이 박혀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밤중에 이제 밤중 아니다더라도 집에 어떻게 가족 중에서 병이 나서 위급하면은 의사한테 다리고 갈 생각을 하지를 않고 목사님을 모시옵니다. 밤중에라도 배가 많이 아프다든지 또는 감기가 들려서 열이 난다든지 하면은 밤중에라도 목사님 집에 찾아가서 목사님 깨워가지고 그리고 모시고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병이 나으면은 그 목사님은 아주 신령한 목사님으로 그렇게 존경을 받지만은 기도를 아무리 해도 병이 잘 낫지가 않으면은 그 목사님에 대한 존경이 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혼인을 할 때, 결혼을 할 때, 그 결혼식 날짜 잡는 것도 이제 목사님한테 날짜를 잡아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짜를 목사님이 잡아주는데, 근데 그날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하면은 이제 그 목사님 존경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아주 좋은 날이 되면은 날씨가 좋으면은 그 목사님 아주 신령한 목사님으로 그렇게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무당 종교의 영향이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도 사람이 병이 났는데 의사한테 가지를 않고 목사님부터 먼저 찾는 그런 예는 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물론 아주 중병에 걸려서 의사한테도 가지만은 또 목사님이 와서 기도도 해주고 하는 것은 있지만은 의사한테는 가지 않고 목사님만 청하는 그런 일은 별로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라고 하는 소녀가 복통이 나서 이제 무당하게 다리고 갔는데 그 무당이 한 말이 그 동네에 있는 센이라고 하는 노파가 그것이 마녀인데 그 마녀 때문에 이 복통이 생겼다. 그렇게 무당이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왜냐고 할것 같으면은 부자가 다니는 학교 바로 옆집에 이제 센이라고 하는 노파가 자주 그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한 번은 잘못해서 이 노파가 머리로서 그 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파는 마녀라 그 마녀 때문에 이제 부자의 복통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동네는 한 60세대가 사는 동네인데, 이 60세대가 다 상층 3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센이라고 하는 노파의 가족은 가족만이 안타처블입니다. 안타처블 슈드라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센의 집에 가서 동네 사람이 모여서 가서 이제 그 가족을 보고 그 센을 너희 집에서 내어 쫓아라. 이센 때문에 이 아이가 배탈이 났으니까 내 쫓아야 된다. 센이 만약이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살수 없다. 내 쫓지 않으면은 그 남편도 때려서 죽일 것이고 집을 불태워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 공갈 협박을 하니까 그세 아들이 이제 그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는 이 동네에 안 살면은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 부디 이 동네에서 살게 해달라. 그 대신 우리가 우리 어머니를 창고에 가둬 버릴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내쫓지는 말고 이 동네에 살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 그센 자신도 나는 이미 늙어서 곧 죽게 되었지만은 우리 아들들과 우리 손자들이 이 동네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창고에 갇혀 있을 테니까 부디 우리 가족들은 이 동네에서 살게 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그 센을 창고에 가두도록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살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어떤 언론기관의 기자에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기관의 기자가 가서 경찰을 다려가서 센을 창고에서 다리고 나왔습니다. 센은 3주 동안이나 창고에 갇혀 있었는데 센이 음식을 줘도 음식을 거절을 하고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더운 날에 창고에서 아주 더워서 그렇게 허덕이고 지났는데 식사도 안 하고 3주를 지났으니까 이제 창고에서 센을 다리고 나오니까 사람이 거의 죽게 됐습니다. 바로 죽기 직전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경영하는 병원으로 다리고 가서 생명은 겨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허약하고 건강이 나빠져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지난 8월 2일 동안에는 칸야 데비라고 하는 중년 여자가 40세 나는 여자가 그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두 아이의 엄마 되는 40세 되는 데비라고 하는 여인이 또 무슨 사건이 생겨서 불붙는 석탄으로서 눈을 찢이고 그리고 때려서 죽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도에서는 그러한 사건이 있으면 그러한 사람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미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사람을 난도질을 하거나
또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개 이웃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합심해서 그렇게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는 그 친척 되는 사람들도 거기에 합세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 할 같으면은 그 친척 되는 사람들도 그 가족 중한 사람이 이제 그 만이라든지 또는 무슨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은 자기 친척이라도 그것을 죽여야 그 친척들이 거기에서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동네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척들도 합세해서 그러한 살인 사건에 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여자를 옷을 다 벗기고 나체를 만들어서 몸에다가 오물을 끼얹고 또 강제로 대변을 먹이고 그리고 머리채를 잡아서 잡아당겨서 길거리에 끌어다니다가 그리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사람들을 죽여도 이러한 미신 때문에 미신에 따라서 사람을 죽여도 또 죽기 직전에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죽지만은 이 사람의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는 조금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종교 의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 있는 한 여성 보호 단체의 책임자 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난 2년 동안 인근 지역에서 이러한 일을 조사를 했습니다.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구가 200만 되는 그러한 곳인데, 거기에 이러한 사건이 86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세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은 동네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오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은 이러한 사건을 50건을 경찰에 보고를 했지만은 한 건도 입건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입건할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경찰도 이제 이러한 사건이 오면은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금도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원시 시대에 보면은 대부분이 다 미신이었습니다. 그것이 차츰차츰 발전해서 고급 종교로 발전을 하는데, 인도의 카스트 제도만은 그렇게 발전을 못하고 원시 시대의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인도에 가서 전도할 때는 이 카스트 제도 때문에 많은 곤란을 받고 기독교 전도가 잘 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도의 위정자들은 이 인도의 카스트 시스템, 특별히 안타짜블 이 사람들에게 대한 그것을 좀더 완화를 시키고 이 사람들을
되게 사람 대접을 해주고, 그러한 미신에서부터 미신을 타파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가 카스트 시스템을 카스트 그 계급 제도를 가지고 있는 한 그렇게 앞으로 발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계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업이 날 때부터 그 사람의 직업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무한한데 이러한 계급 제도를 타파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인도의 장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